반갑습니다. 리얼토크 시사 논평입니다. 오늘의 정치적 시사 주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논평입니다. 국민, 롯데, 농협 등 상계 카드사에서 1억여 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를 보면서 금융사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주민번호부터 계좌번호까지 최대 21가지의 신용정보가 유출됐으니 2차 피해 우려가 심각합니다. 벌써 자신도 모르게 계좌에서 돈이 결제됐다고 주장하는 고객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카드 회사만이 아니고 카드 대금을 결제해온 은행 정보까지 유출되었다니 사실상 모든 국민이 정보가 털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용역 직원이 카드 회사 전산망에 접근해 USB 메모리에 고객 정보를 복사해서 광고업체에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빼돌렸는데도 카드 회사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출된 정보 내역을 보면 실로 충격적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 직장 전화번호, 신용 등급 등 온갖 정보가 유출된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금융사들의 안이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경고장 하나 보내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죠. 사고가 날 때마다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외쳤던 금융당국은 1억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서 그때서야 고객 정보를 제휴사에 마음대로 넘길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급한 문제는 2차 피해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은 유출된 정보가 유통업자 외에 다른 곳으로 넘어간 흔적이 아직 없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만일 유출된 정보가 시중에 유통됐다면 조금만 부주의해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추적팀을 만들어 정보 유출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상습적인 범죄라는 것입니다. 금융권을 경영하는 최고 경영자의 소비자에 대한 신뢰의식과 책임의식이 얼마나 안일하기에 이런 일이 재발하는지 개탄스러웠습니다. 금융사 정보관리가 허술한 이유는 회사 내 보안 책임자의 전문성이 취약하고 외부 용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업계의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 고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지주그룹 내 정보 공유도 제한해야 됩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카드사들이 내미는 동의서가 바로 문제입니다. 금융지주사 및 산하 금융 관련사를 가진 대형 금융사들이 은행, 카드, 보험 등 계열사 고객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금융계가 줄세표를 냈다고 합니다. 경영지에 대한 문책은 당연합니다만 그런 형식적인 문책만으로는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근본적으로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현행법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하더라도 해당 금융사에 대한 처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당장 손방망이 처벌부터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국가 기밀 유출에 버금가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객 정보를 돈벌이에 나섰다가 걸리면 폐가 망신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허술한 금융보안망을 손질하고 법제 정비를 서둘러야만 합니다. 후진적 금융사고는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내야 할 것입니다. 리얼토크 시사논평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